안 되죠, 북한. 하나 갖고 갔는데 그거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제 북한에 뭔가 그 압박이 힘들었던 거죠. 아무래도 고문을 당하지 않았을까요? 안녕하세요, 놀쌤 나라입니다. 놀쌤들 안녕. 최근에 제가 이제 북한을 다녀온 바트 씨와 함께 영상을 찍었잖아요. 근데 저는 찍는 내내 정말 고향에 가 있는 느낌도 들었고, 또 아무래도 가장 최근에 다녀온 분이다 보니까 촬영하는 내내 되게 행복하고 좋았거든요. 아마 우리 놀쌤님들도 재밌게 보셨을 거예요, 그쵸?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이렇게 바트 씨처럼 정말 북한에서 하라는 것만 하고 돌아오신 분들도 있지만 북한 여행에 갔다가 잘못되신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좀 그 이야기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2014년에 북한으로 여행을 갔다가 정말 그냥 다 일정을 마치고 가다가 다시 이제 그 놓고 소지품이 있어서 술집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성경책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위험하죠? 성경책 근데 원래 들어갈 때부터 안 되지 않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 들고 간 거지? 북한에서 성경책은 용납이 안 되는 존재입니다. 왜냐면 북한에는 여러 명의 신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북한에서는 김일성, 김정일, 김씨 일가가 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경책을 들고 감으로써 그 신의 존재 목적을 아예 없애버리는 거기 때문에 북한 내에서는 엄중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북한에 교회가 평양에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외국인이나 이제 외국에서 건너오신 귀화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일반 주민들은 상상도 못하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6개월 동안 북한에 이제 억류하다가 미국으로 다행히 돌아갔다고 합니다. 돌아간 게 어디예요? 근데 이와 반대로 또 실제로 또 목숨을 잃으신 분들도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한국 분이신데 이름은 바로 박왕자 씨인데요. 금강산으로 여행을 갔다가 일어난 일인데요. 금강산이 원래는 갈 수 없는 곳이잖아요. 근데 98년도인가 그때가 이제 남북관계가 좋아져가지고 여행 가기에 엄청난 인기인 곳이기도 했대요. 그때 갔다가 이런 일을 당한 건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여행을 간 거였고요. 관광을 이제 북한에서 다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마지막 날 밤에 새벽에 잠이 좀 일찍 깬 거예요. 마지막 날 밤이니까 아쉽잖아요. 뭐 산책도 좀 하고 이고 싶어서 주변 산책을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친구들이 같이 갔으니까 이 사람을 찾아야 될 거잖아. 왜 안 들어오냐 막 찾아서 난리 치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군 경계 지역에 잘못 들어가게 되어서 총살당했다는 거죠. 말이 안 돼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북한 측에서 경고를 했는데 경고도 무시하고 불응한 채로 이제 도주를 했다고. 아니 근데 보통 우리나라도 보면 군사경계 지역은 푯말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푯말이 없었대요, 여러분. 근데 그 없는 지역을 당연히 모르니까 들어간 건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 이건 좀 억울한데요? 이 사람이 그럼 뭐 흑심해서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거는 우리나라도 이거를 조사해야 되잖아. 진상규명을 해야 되는데 북한 측에서 안 열어주니까 이 사건은 그냥 이렇게 묻혀버린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 뒤로 금강산 관광이 끊긴 거잖아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미국 분이에요. 근데 미국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바트 씨처럼 그냥 여행 증명서를 신청을 해가지고 여행을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미국에는 출국 기록이 없어요. 저희처럼 도주를 한 거죠. 방을 넘은 거예요. 말도 안 돼. 왜 이렇게 가요, 불법으로? 굳이 이렇게 갈 필요 있나요? 진짜 나중에 알고 봤는데 중국에서 있다가 이제 압록강을 혼자 헤엄쳐서 갔다고. 압록강이 여러분 무슨 어디 동네 개울도 아니고 상당히 깊고 험악한 강이거든요. 혹시 자기의 신분이 있는데 이렇게 하고 싶었을까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인이었대요. 그래서 북한에 이제 복음을 전하고 뭔가 상호간의 그런 평화를 전하고자 이렇게 좋은 마음에서 북한에 이제 들어간 거예요. 당연히 안 되죠, 북한. 성경책 하나 갖고 갔는데 그거 큰일 납니다, 여러분. 한 장도 안 돼요. 이런 걸 갖고 들어갔으니까 북한 측에서는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작년에 이 사람이 이렇게 북한 가서 이제 선교를 하는 도중에 북한 군인들한테 체포되어가지고 더 이상 선교 활동을 아쉽게도 못 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체포된 뒤에는 아무래도 미국 시민이다 보니까 미국 쪽에서 이제 절차를 밟아가지고 미국으로 데려왔는데 그 뒤에 얼마 안 돼서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었대요. 근데 진짜 너무 안타까웠던 거는 이분의 아버지의 말로는 이제 북한 측에서 미국 간첩도 아닌데 그냥 간첩이다 이런 스스로 자백을 했대요. 그만큼 이제 북한에 뭔가 그 압박이 힘들었던 거죠. 아무래도 고문을 당하지 않았을까요?
고문과 그런 것들을 견딜 수 없이 했기 때문에 이분도 스스로 그런 자백을 한 거고 너무 힘들었던 거죠. 중국 공산당 영화에 되게 많이 나오는데 촛불활동을 하다 잡히면 막 전기 고문에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고문을 북한에서 다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마지막은 오토 원비어인데요. 여러분이 아마 이게 가장 최근에 일어난 일이라 많이 아실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정말 명문대생은 엘리트생이 엘리트 학생이었죠. 이런 학생인데 이제 북한에 여행을 가게 됩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관광 상품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당신의 어머니가 가길 바라지 않는 여행지. 바로 북한이었던 거죠. 정말 말도 안 돼요. 이런 곳을 왜 간 거예요? 어머니가 가지 않길 바라는 여행지인데 이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기심 위해서 북한 여행을 가게 된 거죠. 이렇게 떠나게 된 여행이 바로 3박 4일 일정이었어요. 하지만 17개월이 지난 후에 미국으로 돌아오게 된 거죠. 근데 갔던 그 몸 상태 그대로가 아닌 정말 멀쩡하지 않은 식물인간 그런 사람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정말 안타깝게도 이 사람은 북한에서 하지 말라는 걸 하게 된 거예요. 북한에서만 가지고 올 수 있는 기념품을 챙겨왔던 거죠. 그 중에는 가져와서는 안 되는 이제 선전물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또 다르게 들었던 게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됐냐면 그 북한에 로동신문이 있어요. 거기 이제 그냥 여행 우리 돌아갈 때 쇼핑백이 없으니까 신문지에 신발을 싸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김정은이 얼굴이 담긴 포스터에다가 신발을 쌌다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다르게는 북한 선전 이제 홍보물을 이제 훔쳐서 이제 오려던 중에 이거 적발됐다라는 걸로 또 알고 있어요. 어떤 게 진실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진짜. 근데 북한에서는 그런 선전 현수막에 손을 대면 안 돼요. 왜냐면 이게 그 김씨 일가의 얼굴이 담겨져 있는 거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대통령 얼굴에 뭐 신발 샀다 이런 거 아무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근데 북한은 정말 쌩 난리가 나요. 그리고 북한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 휴지가 부족해요. 우리처럼 이렇게 일회용 그 두루마리 휴지가 잘 안 되어 있다 보니까 휴지가 없어서 다 쓴 학습장을 찢어서 쓴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로동신문도 이제 그 엉덩이 씻는 용도로 많이들 써요. 그래서 김정은 얼굴만 도려내고 그 얼굴 따로 보관하고 나머지를 휴지로 씁니다. 이 모든 걸 본 북한이 국가 전복 음모자라 해가지고 귀국하는 이제 원비어를 체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 고문을 많이 당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식물 인간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저희가 뉴스로 많이 봤잖아요. 저도 한국에 와서 이걸 이제 보면서 제가 이때는 한국에 있었으니까 와 진짜 안타깝더라고요. 노동교화형 15년 말도 안 돼요. 이런 형을 내렸다고 하는데 노동교화형은 교화소에 가서 노동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거의 무기징역이나 같은 거죠 한국에서는. 네 여러분 제가 오늘은요 북한 여행을 갔다가 안타깝게도 이제 목숨을 잃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았는데요. 물론 저는 제가 나서 자란 고향이지만 그 체제가 싫어서 온 사람이잖아요. 그냥 그 나라에서 하지 말라는 것만 안 하고 그냥 뭐 일체 건드리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호기심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이렇게 불상사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조심하시길 바랄게요. 네 여러분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